민현식 사진 예수. 형님.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계셨구나. 어, 그런 분도 있어야지. 아. 어. 왜 또 일로 도시 와? 아, 우리, 어. 저기, 이쪽에, 저 강, 저 성수동 쪽에 동선이 있어서 어. 나오는 성수동. 와이프 좀 영화 출연했던 아, 시사회 아, 한다고. 아, 예. 그래서 예. 와서 또. 저, 그쪽이 시간이 또 언제 끝날지 몰라서. 어, 그래. 뭐, 이제 뭐, 이제 내일까지, 내일까지더라고요. 모레 이제 철수고, 내일까지 이제 전시고. 모레 철수고. 작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 일단 봐. 포근하면. 어? 그리고 나서. 이거 못 보던 작품인데? 어, 못 보던 게 많지. 포근 한 50% 이상을 바꿨고, 다 바꾸려다가 또, 그래서 못 본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새로운 작품, 산하고 도시 쓰거든. 혹시 뭔지 뭐 느낌 오시나요? 산 같은데 산 뒤에 호감이 비춘 것 같아. 오, 야. 여기서 저희까지 대상 이제 폭포예요. 폭포식 이제 밤에 폭포식 이제 촬영해서 그러니까. 사진에 물살은 이렇게 화이트로 나오나봐요. 아, 제가 이제 그리는 것도 비추고서. 아마 이해하시게 좀 영상을 보시면 아, 저 작업의 과정을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우선 쭉 천천히 보시죠.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산처럼 배치하고 거기 있는 이 물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제가 빛을 그리네요. 오,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오. 네, 이거는 어떤 뭐랄까 빛처럼 아니면 바람처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비구상이다 보니까 아마 그냥 보, 다들 설명해야지 폭포로 인지를 안 한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줄기도 보이고 하잖아요. 네. 예, 어떤 폭포로서의 어떤 느낌이 와요. 예, 느낌 무슨 바로 이해가 또 맞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폭포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예. 저게 더 좀 명확해. 예, 이건 완전 어떤 구체성과 예, 구상성이 뚜렷하죠. 요거는 네. 비구상이니까. 요거 두 가지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디테일도 이렇게 살이 있으면서 또 몽환적으로 그냥 궤적만 그렇게 놓고 작업의 행위는 해화적인 요소, 퍼포먼스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적인 요소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물이 이거예요. 아, 그러면 회화적으로 그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진? 아, 후자 그렇게 아니고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퍼포먼스 위에 물줄 위에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라이트 브러쉬로 폭포수의 물줄기 위에 그리는 거예요, 비추어서. 말 그대로 비추는 그림, 그림인 거죠. 아, 예. 회화적인 그림이 아니라 비추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는 이제 멀리서 폭포수의 그림처럼 보이죠. 달밤 세자는 것처럼. 아. 그렇게 보이고, 어, 그 결과를 이제 마지막 필름이라는, 저는 이제 아날로그니까 필름의 화학적인 도구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엔딩 카메라가 하는 예, 그렇죠. 그 과정은 제가, 그걸로 제가 직접 예,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이는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러네요. 새로운 또 결과물로. 소문 잘못했는데 나한테 처음에 뭐라고 해?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보러 같이 갔었거든요. 저 예. 인사동 쪽에 있었는데 예. 이거 사진을 찍은 거래 무조건. 어,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지? 사진을 찍은 건데. 뭐 사, 이제 결과물은 사진. 결과물은 사진이지만 그 과정의 행위가 중요한. 과정의 행위는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행위야. 왜냐면 직접 막 하고 만들고 한 다음에 찍은 거니까. 예술은 요즘 현대 예술은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결과물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시도적인 행위야. 직접 제가 이제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폭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줄 타고 내려오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예, 예. 제가 만든 라이트 브러쉬가 빵! 오, 요거는 팔렸네요. 어, 팔린 게 몇 개인가? 팔렸네요. 팔렸습니다. 요 작품 팔렸습니다. 민현식. 자. 더 이상 요 작품은 전시회장에서는 보기 힘든 작품입니다. 아, 뭐 또. 이건 약간 눈, 예. 눈이 약간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저 뿌리랑 저번에 꺼드리고 그럴 텐데 이게 상당히 좀 동적 이 물이라는 게 사람이 생물이
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동적이고 이제 어떤 남의 대상은 절대 많이 동적이고 그래서 딱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그런 행태를 이 작품은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실성과 현실과 비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또 보면 자신을 부끄러워서 어떤 또 대상성도 보이지만 뭐 구름인지 연비인지 모를 정도 또 자세히 보면 그 대도 살아있기도 하고 상당히 크고 강화도에 있는 폭이 한 30m네 길이가 깊이 한 이 정도 쭉쭉 들어가면서 직접 들어가서 안에서 그걸 좀 들어가서 어떤 포맷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정방향 포맷이 있고 장방향이 있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달라요, 두 대가. 필름이지만 아날로그지만 요거는 사실 보면 유류 포맷으로 이제 잘 나와요. 풋보소가 이쪽에서 씩 감는 것을 이제 제가 비추어서 그리는 거죠. 자세히 눈방울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는 그렇게 승강을 보는 거죠. 영어 N자 같다. 그렇지, 그렇지. IP의 약자네.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 아주 애절을 했을까? 이것도 너무 좋다. 이거는 뭐, 오. 용인데, 용? 용 같은데, 진짜. 어떤 사람, 역동성이 보이잖아, 에너지가.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 용 눈. 콧구멍. 오, 야. 이제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해결적으로 아 이거는 뭐다라는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작업들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내가 지금 보니까 약간 자연을 엑스레이 찍는 것 같아.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네. 엑스레이 찍는 것 같은 자연을 막 엑스레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폭포의 본질적인 요소, 물줄기를 본질로 봤기 때문에 물줄기와 표현하기 위해서 밤에 작업을 하고 그 이제 본질 외에 또 하나 끊어내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끊어내고 물줄기만 표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엑스레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사진이라는 느낌이 들 주잖아. 되게 사실은 무섭다. 그 무슨? 진짜인 진짜인 사진이라고 명확하게 딱 느껴지니까 저게 압박 오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아 잘 모르겠는 껌정색 애매모호한 그거는 차라리 나요. 많이 편해. 어떤 그러니까 사진과 해와의 모호한 경계선상 사실과 비현실의 경계선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인 거는 디테일하게 나오고 똑적인 거는 보시면 원래 사진의 과학적인 메커니즘은 동적인 거는 흘러가기 때문에 행체만 하고 근데 제 거는 자세히 보면 디테일도 있잖아요. 어떤 물줄기에 물방울도 보이고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은 저런 이런 디테일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뭐지? 신비감? 신비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아 살아볼 만하다는 느낌. 아 예 요것 또한 팔린 작품입니다. 이것도 그래. 이거는 이제 자 보시면 이건 나는 오로라를 보고 싶거 그랬거든. 이거 보시면 이 폭포가 잘 와폭이죠. 잘 위에서 제가 거리에서 내려오고 한참 먼 데서 여기서 페이밍을 해서 직접 거리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거리에서 내려오면 찍기 안 보이고 안 찍히고요? 이제 어떤 과학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저는 과학의 어떤 얼핏을 이용하는 게 입사 반사의 원리 반사율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화이트잖아요. 제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저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안 나오죠.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지나가서도 아무런 흔적도 안 나오죠. 필름 때문에. 그러면 블랙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이제 노출이 안 들어오는 거죠. 특히나 또 아날로그로도 그렇고 디지털로도 첨부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두워도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서는 어떤 재현하기 어려워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무조건 있으신 거네요? 제가 그러면 저가 있는 건데 단지 안 그렇고 저는 창조자죠.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는 거고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있는 주어진 한결 이렇게 샤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프레임 속에 들어가죠. 프레이밍을 하고 한 사람이 샷을 눌러주고 카메라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죠. 먼저 이행 연습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이걸 표현해 낼 것인가부터 이제 생각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자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들어서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원샷 이렇게 원 컷을 찍는 건 아니죠? 계속 찍는 거죠? 계속 조리개가 있는 거예요. 빅셔터처럼. 그러면 이제 어떤 계정이 담기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가는 정도가 풍요롭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디지털로서는 이게 극단적인 하이라이터, 극단적인 샤도우를 재해낼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조그만의 차이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처럼 극단적인 하이라이터, 극단적인 샤도우잖아요. 그러면 디지털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좋은 디지털이 많이 나왔지만 좀 힘들죠. 작품도 좋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 때 부상은 있으신가요? 이거 좀 먼저 이제 제가 낮에 가서 로케에 가서 어떤 대상들을 찾죠. 찾고 나서 낮에 볼 때 근데 밤에 또 완전 달라요. 밤에 이제 해가 딱 가자마자 처음 스타트하는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뭐 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해놓고 아까처럼 말씀 시뮬레이션은 먼저 그려봐요. 이렇게 종합대시공을 그리면 이제 빛을 비추면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내가 구상할 건지 그걸 생각하자. 그럼 이 형태의 폭포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립니다. 그림을 하시긴 합니다. 하죠.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드로잉하는 시간이 보통 그렇게 하는 시간이 5분에 10분이잖아요. 전 똑같잖아요. 그 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적인 어떤 시간세는 뭐 사진에서의 시간세는 모르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진을 찰칵하는 거잖아요. 이게 찰칵하기 5분 10분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떤 사진의 배경을 완전 벗어난 거죠. 도구는 필요 없지만. 약간은 영상적인 거네요. 스틸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말로도 영상으로 그 행위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어차피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을 필름에 그냥 화학적인 부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밤에 작업하는 경우가 밤이라 아까 좀 그런 거 가장 핵심은 본질론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대상의 본질 아이덴티티가 이제 폭포의 본질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 잡다한 나무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 그 없이 이어서 밤에 이제 작업하는 거지. 주변에 불필요한 오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재수 있는 작업도 처음 보시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진전이나 그림 회화 작품 보러는 다녔는데 제가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인사동에 네, 인사동에 갔을 때 저 약간 한국화 보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빠 설명을 해주는데 계속 설명이 안 됐구나. 사진이네요. 사진. 사진은 맞죠. 계획가적인 사진은 맞는데 아까 그 과정도 상당히 약간 핸드에서 사진 중요하거든. 이 작가가 어떻게 해서 작업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찍힌 거지 이렇게 궁금했던 거. 이게 밤에 찍은 거고 이게 물이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없거든. 어떤 메커니즘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어떤 해석이 벌어지냐면 그냥 밤에 찍으면 트래프도 놓고 찍으면 폭포 물줄기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파이도 나오고 베라벨끝을 다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물론 이제 그 밝기의 디테일은 서로가 다르긴 하죠. 맞아요. 이랬다가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냥 사진 뿐인 거예요. 사진 그냥 이거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리고 싶은 부분을 그리는 거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벌써 생각하면서 그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내가 오빠한테 맞아요. 이거 얻어 걸려서 네. 된 거야? 아니면 만드신 거야? 여보세요? 이따가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이거 좋다. 예, 이제 뒤에 하나 큰 폭포를 이제 커튼처럼이라 생각하고 여기하고 여기 끝에만 물줄기만 보이잖아요. 그죠? 살짝 디테일하게 보이죠? 네.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물줄기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구름인지 뭐 저것도 그렇잖아요. 저것도 여기서 보시면 느낌의 차이가 근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걸 물줄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에서 햇빛에서 뭐지? 선샤인이라고 해야 돼? 햇빛
구름에서 참 나오는 거 있지. 예. 그런 느낌도 약간 어떤 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그 한줄기 빛처럼. 네, 무슨 신이 내려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에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을 쭉 해도 어떤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폭포 왜 이렇게 나오고요? 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보고서 한줌을 치면서 이해를 하게 됐죠. 물론 지금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게 이해가 가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폭포전이죠. 폭포전. 더 알겠어. 물인 걸. 폭포. 자, 이 보시면 어지간한 제가 만든 다양한 브러시로서 라이트 브러시로서 그리면 이게 인풋 아웃풋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달라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 어떤 준비 조건에 잘의 조명의 위치라든지 약 어떤 밝기라든지 물의 또 색의 어떤 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많이 그려졌을 때 잘 그려졌죠. 네. 물줄기가 어떤 해안 형태처럼 폭포를 그리는 작가는 있어요. 목탄 것은 그리는 작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밤에 폭포를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약간 유화 같아요. 유화의 그 막 육감이 어디 있는지. 이건 또 몽환적으로 한 거죠. 이 보시면 참 제가 이 강원도 저 정선에 가서 이제 폭포를 찾아서 이제 작업했거든요. 운이 좋게 참 재밌는 작업. 그러니까 색이 있는 어떤 회화적인 건 하나도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죠. 아니 칼라로 하더라도 밤이라는 걸 보니까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칼라로 찍더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밤이니까 굳이 해봐야 물 색깔은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어떤 그레이 톤으로 나올 수 있어. 물이라면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로 보여요. 그러면 빛, 밤, 카메라 이 세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디지털 요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뭐 어떤 포토샵으로 한다고 이렇게 알죠. 있는 그대로 해서 제가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아날로그 필름이다 보니까 찍고 나서 가져와서 그 필름 현상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한 거 아니죠? 못 찍은 것도 있겠다. 근데 네, 진짜 도공이 오래된 도공이 대단한 도공이 내가 오늘 가진 도공이 그 분과 똑같아요. 가마에 도대급듯이 나와봐야지 아는 거. 근데 오랜 경험과 직감과 어떤 그거에 의해서 저는 이제 대충 이럴 때 이 정도 그리면 되겠다 이게 이 밑줄 그래서 한 가지 밑줄로 그린 게 아니고 다양한 아이트 소스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 밑줄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밑줄로 그리는 거 다 다르네요. 우리 페인팅한 화가 분들이 붙을 다르면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은 해하라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폭포 하면 사람들은 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폭포의 개념을 시작되는 부분하고 도입부 부분하고 떨어지는 부분하고 마지막 끝나서 흘러가는 부분. 이건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떨어져서 파장. 그래서 그 파장의 물줄기를 큰 점으로 표현해요. 점으로. 세 개의 점으로. 그래서 이거야 말하면 말 그대로 정말 미니멀하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게 뭐 폭포라고 설명해도 모르고 요거는 폭포로만 어떤 부산적인 요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부산도 완전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거야. 마지막 갈 때까지 간 것이 이잖아. 마지막 갈 때까지 뱃속 같아. 엄마 뱃속 그렇죠. 이렇게 요것도 보시면 에너지가 요거는 질감이 제대로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요거 보면 바위 질감이 요거는 또 물줄이 물방울대로 표현이 되면서 요 코마로 그냥 어떤 형태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부딪혀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쏟아지면서 요 이제 요 물방울 이거는 그냥 반성이 없는 것이 이거는 이제 이건 구상적으로 그냥 폭포라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형이 예 2단으로 네 모형이 약간 크리스탈 느낌처럼 예 그거 뭐야 스왈롭스키 스왈롭스키 아 스왈롭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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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석 이름 보석 같은 느낌 오늘
꽃이라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어떤 물의 결정체들이 살아있으면서도 또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연기인지 구름인지 불인지 또 여기 또 앞에는 또 큰 바위가 하나 딱 지나가고 있어. 근데 요거 짝 바위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멀리서 저러니까 산 능성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 바위가 하나 들어간 거와 만들어도 느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바위가 없는 상태처럼 그 어떤 폭포에 거에서는 그냥 물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쵸? 그게 또 뒤에 반사가 돼가지고 또 투영되는 것도 또 다. 자 이제. 마운틴으로 갑니다. 마운틴. 근데 이거는 홀리 마운틴이에요. 저한테 성스러운 산이에요. 물론 산하고 저는 이거 같은 또 산 속에 있어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건 좀 다른 잘 다 이 작업하고 좀 다르죠. 그냥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카테고리에서 또 산이라는 게 좀 따로 만들어진 거죠. 홀리 마운틴. 저한테 성스러운 산이에요.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개인의 산이에요. 그거 산의 본질을 이렇게 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으로. 이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우리 옛날 동양에서 묵으로 그리듯이 선으로 표현했잖아요. 저도 사진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해보자 그게 가능한데요. 그것도 오히려 더 멋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농담도. 그죠? 이거 농담. 사진이 아니죠? 사진. 사진이에요? 대박이다. 농담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죠. 그리고 이게 다 사진이라고요? 예.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기도 구름도 먹구름도 자세히 보시면 산이 봐봐 접촉이 돼 있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어머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먹물의 농도를 이렇게 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로 빛이 주는 어떤 그 농담이 우리 인간이 부추로 터치하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고 그걸 보여주 증명해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수목화 같지? 어 아니 그러니까 산들이 보이죠. 더 이게 디테일하면서 할 수 있고.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서 표현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이 퇴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 더 진짜 봐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보여. 아 제가 이때 이 봤어요. 그래서 제 참 재밌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다고 그때 그 상황 찍었는데 자 대부분 그때 상황이 안 나오는 저는 이게 그때 그 상황. 나한테 불도 꺼드릴 테니까 보시면 직접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폭포도 그래요. 폭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그랬던 그 상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민현식 작가님은 이런 폭포의 물의 디테일이나 산의 이 능선의 이런 곡선들을 일반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걸 재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많이 놓치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헤어지는 거 같이 플러스란 거죠. 마티아르도 들어가고 채색도 골도 들어가고. 금색이 들어갔네요. 저게. 금색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산 시리즈나 도시 시리즈 금이 들어 이제 한 부분에 이제 터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각각의 산도 객체, 인간처럼 각각의 객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객체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어떤 떠받들어주고 싶은 컬러를 뭘로 환희시켜주고 싶나 했을 때는 벤치하는 황금색, 골드를 이제 여기다가 이입을 시키는 그래서 황금색으로 치는 진짜 금 같다고 일반적인 골드는 좀 똥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금으로 금처럼 이거는 작년에 미국 전시 가서 LA 쪽 그 밑에 눈이 와서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와서 이렇게 쌓여. 아 위에가 그래서 좀 하얗게 그치. 우리 저기 오면서 가운데서 오면서 봤던 계속 봤던 산에서. 또 이거는 이것도 금. 예, 이것도 이제 여기다 캠퍼스에다가. 팔렸어요 그때. 예, 캠퍼스에다가 예, 조그만하게. 와, 요 하나 있는 게 또 옆에 하나 더 있어. 요거는 이제 오, 이거는 아까 과거, 현재, 미래의 산이에요. 세 가지 이걸 중첩을 시키는 거죠. 예. 이게 가연 게 미래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공유한다고 이렇게. 흰 산이. 예.
이런 밑작업을 제가 해놓고 거기다 잡으면서 또 놓쳐질 것 같습니다. 이건 소품용으로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이제 산을 저쪽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예, 이것도 다르죠. 이거는 이제 수목화적인 농담의 기쁨을 한 표현해 보고 싶은 건데 원래 저는 이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이것도 사람도 좋아해서 이렇게 좀 다른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표현하는 건 간단히 명한 거예요. 이분 노법적으로 그냥 그런 건데 이거는 이 자세히 보시면 또 재밌게 골짜기가 아홉 골짜기가 또 재밌게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그 사이에 또 뭐랄까 예, 구름이 쫙 또 깔리는 이 어. 자체의 어떤 비율을 또 이 정도로 하니까 훨씬 더 또 재밌고 이 자체도 야 이 이것 또한 이게 전시회에서는 만나기 힘든 요것도 이제 요것도 한지 배접해서 막대를 넣고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입체도 이렇게 넣고 그러면 요거 요 같은 맥락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구름이라는 게 또 들어갔어요. 요거는 그냥 구름이 여기에 걸려 있으면서 그냥 다 하얀 옆에 비율상으로 한 1대 1 정도 되겠죠. 그냥 그냥 요거는 뭐 한 3대 1의 비율로 해서 그냥 간단 맥락으로 세워놓습니다. 이것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니, 사진이라는 자체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생각을 어디서 가져와서 그걸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죠. 그대로 그러니까. 히말라야로 이것도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와 이거는 얼음 결정체 같은 그런 느낌. 예, 이게 이제 만년설이 있으니까 만년설이고 예. 뭐 여기는 그냥 그때 그 상황이야. 그때 그 상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상황 좋은 걸 찍으면 대개 보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현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아, 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아까 말씀 그 관음도라고 하거든요. 그 수는 이게 극단적인 마이너스 50도와 플러스 50도가 어떤 좀 재현이 되죠. 요거는 도시다. 이제 도시. 도시로. 작년에 뉴욕 가서 작업했던 맨하탄을 이렇게 간단히 산책을 표현하거든요. 도시의 본진적인 그냥 행태적인 모습만 딱 표현해보죠. 요거는 아주 제가 촬영할 때 중축돼서 근데 그 대신 재미있는 건 요거는 머시드강 그대로 중축, 위에만 중축되어 있어. 재밌게. 그거 같다. 영화 그 장면에서 착 이렇게 바뀌는 거 약간 디졸브나 스트로브 효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오버랩이 된 느낌. 어떤 뭐 또 안개 속에 가져 있는 어떤 몽환적인 그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버르켈의 날이 좀 그래서 간단한 전망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예. 비율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석대로 하는 거 이 정도가 있다 그런 건 너무 그냥 무리하죠. 이건 이제 어떤 더 다이나믹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더 뭐랄까 긴박해 볼 수도 있고 긴장돼 보이기도 하고 뭐 얘기 예를 들어 이 정도 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또 너무 또 꽉 차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거를 찍었는데 저렇게 여백이 이만큼 있으니까 한국 작가 작품 같아. 저 이제 장전하고 지금 가고 계시면 있어요. 벗은 옆구리로 그 몸에 카메라를 달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카메라는 저쪽에 저쪽에 있고 그 말에 저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프레이밍을 해야죠. 제가 프레이밍을 하고 프레이밍을 한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치기도 했겠다. 카메라 박살나기도 하고 그분이 집안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일이 다 있었죠. 이마치 빠지도 않고 카메라 하고 피드를 찍은 거는 또 새 거는 괜찮아요. 그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새 거는 촬영된 거라서 물에 빠지면 큰일 나요. 못 쓰니까. 이 작업이 사실은 시작해야겠다라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사진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CD를 키우려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이. 이제 나무의 어떤 대상의 본질을 그냥 봄길 가을 지나고 기운이 되는 이제 이곳에 날이 닦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체가 맞잖아요. 사람도 그때 이곳에 이 나무의 신체를 아십니까? 본질을 아십니까? 사람과 똑같은 그래서 그 시리즈를 하다가 뭐 맨날 겨울 막 좀 그 이상은 만들잖아요. 그에서 다시 낸 게 여름에도 할 수 있는 이제 연이라든지 옥수수 잎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가지 그거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 시리즈 겨울 시즌은 아직 밖에 안 갔어. 몇지만 보여. 추상적인 게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뭐, 폴리머 이제 산 시리즈. 폭포 같은 경우는 이제 폭포의 어떤 물줄기를 하고 이제, 밤에 폭포를 한번 당한 거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뭘 봤어요? 너무 멋있는 폭포를 밤에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찍을까? 옛날에 뭐 계속 제가 사회 다니면서 그런 걸 봤을 것도. 그러면서 그냥 아까 뭐 본질론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폭포라는 그 자체의 본질을 저는 이제 물줄기라는 어떤 에너지 지금으로서 실천되어 또 살아있는 지금 생물이잖아요. 이걸 한번 표현해 보자. 사진이랑 며칠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음 시편이 되어서 많이 실천을 했거든요. 남들처럼 똑같은 사진적인 요소로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째와 나는 라이트 소스를 이용하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제가 그걸로서 그리면서 아까 제가 이제 완성한 게 왔었어요. 수업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즘 처음 여쭤봤던 게 처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낮이 주는 즐거움이 그게 이색이 뭔지를 보이니까 낮이 주는 즐거움인데 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밤은 가진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아까 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만 본질 예. 보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약간 은큼하게 보여요. 그 밤에 진짜 보려고 막 빛으로 막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냥 블랙으로만 해가지고 블랙하고 빛만 이용을 하니까 또 이제 밤이라면 블랙이라는 자체가 모든 걸 수용을 하잖아요. 네. 그 속에는 하얀 컬러도 숨어있고 낮이라는 것도 숨어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가만 밤은 그냥 까맣다는 그 자체로 하나 재미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속에는 화려함도 숨어있고 낮도 있고 또 컬러풀함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화려한 뒷면에 조용히 잠들어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도배닝에도 사용해가지고 재미적인 요소 아까 선적인 요소로 미쳤다는 거 이걸 선수행하는 생각 수행하는 생각 계속 그래서 시골 가면 예, 예. 낮에 풍경 보면 너무 좋은데 밤만 되면 무서운데 선만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그 선 따라 길을 찾아요. 그렇죠. 뭐 이제 산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선 따라 가서 네. 길을 네. 찾지. 네. 그래서 어느 때는 도시는 매운 따위 때문에 밤이 좋고. 네. 너무 영광인데? 꺼도 되는 거예요? 꺼서 한번 봐보죠. 여기 좀 적응하면 자, 꺼서 작품 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도 이거는 대 작업은 꺼도 보이고 조명이 없어도 조명이 있습니다. 보여요. 아니, 좋아요. 이거 그때 내가 봤던 이때 이 상황이야. 빛이 끄니까 이게 사진이라는 게 확 느껴져요.
사진 같기도 하고 또 현실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끄니까 저거 예. 팔린 거 있지. 저거가 멋있네. 진짜 좋나. 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오, 중. 팔에 너무 같잖아. 이것도 멋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네. 면접 있잖아. 네. 오, 이거는 뭐 빛이 다 왔나? 아니야. 간접빛이 좀. 어, 바뀌었어. 오. 야, 요거. 아, 이 느낌도 좋다. 이 느낌 엄청 좋은데. 스포츠로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어, 그때 그 상황이. 어, 근데 이거 사람 얼굴 같다. 봐봐. 이거 여자. 어. 이렇게 약간. 스카프 한. 여기 스카프. 어. 사람 얼굴 같은데? 여기 목사.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보인다. 이게 한 번, 멀리 그냥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죠? 그러니까 위에 또 구름이 딱 있으니까 어떤 쫙 열리는 것 같아, 창을 열듯이 열리는 것 같아. 다 용 같아, 이것도. 이렇게. 그러네. 저 산 한 번, 골드도 지금 빛이 나다. 이거 너무 오, 좋은, 너무 좋다. 저건 근데 약간 하늘 위 같아요. 하늘에 구름이고 우리 하늘 속에 있는 땅에서 물어온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너무 이렇게 멋있게 읽어주시고. 그치 않아요? 곡선도 있고. 선이 줄었는데 물이 주는 게 두드러기도 하지만 상당히 강하죠. 아이고, 색깔이 되게 세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재밌는. 저건 진짜 지금 끄니까 N자를 딱 봅니다. 그치? 요것도 이렇게 이거 너무 맞죠? 네. 좋네요. 너무 좋다. 근데 외국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을.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포포신들을 보고 다들 이런 어떤 결과물을 이제 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 행위를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런 너무 재밌는 사실. 그래서 이번 이제 5월달 뉴욕 제시가 저한테 방문을 했던 게 이제 전환점이 됐죠. 저런 영상으로도 디스커버리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그치? 그래서 이게 잠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사실 그때 인사동에서는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은 원래 제가 블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한국화 같아가지고 근데 이걸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거야. 근데 저 영상 비디오 저걸 찍은 거를 보니까 사진을 찍은 거구나. 이해가 되죠. 아, 그리고 되게 사진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헤어진 것이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또 크게 헤어진 것도 크게 들어있고 또 저는 그게 말이 멋있는 거예요. 빛으로 그렸다고 하잖아요. 빛으로 그렸다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나는 붓이 아니라 이거 빛을 들고 스케치했다는 거잖아. 드로잉을 하면서도 하듯이 했는데 그 말이 멋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처음 보니까 면접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뭘 응용하려고 그랬는데 실컷을 그리냐 아마 들어갈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지금 블랙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능, 이제 해서 테스트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것도 네. 몇 점씩 나오는데 실컷을 그리면서 백그라운드에 블랙을 예를 들어서 블루 코발트도 될 수도 있고 레드도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물기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한번 몇 점만. 그러면 이제 이 자체로 좋은데 이걸 중간에 한 개 한 두 점만 찍는 거죠. 진짜 오른 것 같아. 어, 네. 그렇게 하는 거. 신비로운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붉은색으로 붉은색 검은 방에 붉은 방에 생각합니다. 그죠? 코발 붉은 코발트로 붉은 코발트의 밤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잡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주 그런 자랑 상황을 접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감사합니다.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프시겠어요. 아, 너무 실망했어요. 이거 안 하면 아까 말 가서 네. 낮에는 그냥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데 한 1차하고 2차적으로 이제 밤이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한참 걷고 생각해야 되니까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내 방식대로 풀 말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냥 뭐 인데 뭐 찍어 먹으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핵태진 요소들이 다 다른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뭘 할 때 트리트먼트처럼 다 작업을 해놓으세요? 아 써놓지는 않아. 제가 그냥 머리로 벌써 기억하고 그 방에 이제 뭐 찍는 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현장에 딱 갔는데 현장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발견될 때는 그렇죠. 더 좋을 때는 어떨 때는 갔는데 하면 화탈 찍고 있고. 이 중에 근데 네. 생각하지 않았는데 찍힌 건 있어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일 재밌게 나온 게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폭포가 재밌게 저쪽에서 이쪽에 흘렀는데 여기서는 약하기 때문에 저게 그런 그나마 인펜이거든. 근데 여기가 셌으면 앞에 이쪽에서 그런 게 강했으면 오히려 좀 더 안 났었어요. 사실 저도 저게 인상적이거든요. 저기 그러니까 약간 유화처럼 물감친구처럼 네, 되어있는 하얀 게 네. 네, 어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 사진이라는 건 시간성이 무너지면 정적인 거는 상관없어요. 아까 파형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적인 건 그대로 나오지만 동적인 거는 그 모성으로 변해버려요. 특히 이제 물 같은 거 차 한번 보세요. 차 자동차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점이 서면 되잖아. 라이트가 서서 쭉 이어져서 그 찬지 뭐 라이트 모르다 이거는 오랜 시간 제가 그리지만 여기 보면 물줄기 물방울의 그 디테일도 있으면서도 또 모한 모성도 있고 그게 두 가지가 공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 안에는 동적인 거하고 정적인 거하고 결합된 사진이다. 그렇지. 그렇죠.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산 시리즈나 도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적인 대상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는 동적인 어떤 생물을 가지고 제가 그려내는 거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싶은 부분만 또 그릴 수 있으니까요. 아, 나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부분은 안 그리고 아, 이 부분은 그려야 되니까 또 열심히 또 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떤 결과물은 전혀 또 확인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밖에 있는 세점 보셨어요? 밖에? 소인도요. 밖에 못 봤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또 그것도 나갔어요. 아, 입구를 찾느라고. 옆구리. 제가 이제 판넬을 짜서 거기다가 한지로 배접을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통 3배로 통 배접을 해서 또 거기다가 3배로 잘라서 이제 다 콜라주 형태로 붙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찹쌀풀로 쑤어서 찹쌀풀로 한 거예요. 찹쌀풀이 정말 강해요. 오, 천재로 강해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 찹쌀풀로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요게 고녀봉, 아, 저 의상봉.